너무 추워요. 비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한 6시 35분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어, 시도 바뀌었어요, 선생님. 가시죠. 아니, 저렇게 F21에서 30처럼 저렇게 카운터가 떠야 되는데, 아직 카운터가 준비가 안 됐나 보네. 전화와서 신나? 웰컴 투 터미널 4. 싱가포르랑 노르웨이랑 EU 국가들 먹는 거 약간 분류시켜버리네. 아, 유토피파는 다르게 하나. 좀 우대되는 여권들은 빨리빨리 패스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그게 좀 못 가겠다. 엘리베이터 가자. 타야겠다. 어, 사야 돼. 너는 그냥 그 신용카드 찍으면 돼?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받는 법. 바이 트래블 파드러스 앤 트램패스 이런 것보다 충전해서 쓰는 게 낫겠지? 일주일 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버스랑 트레인, 트램까지 다 하긴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냥 충전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아?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그게 많이 비싸지 않을까? 따로따로 쓰면? 지하철 버스 많이 타고 다니지. 아니, 환승은 되겠지. 충전, 카드, 교통카드 충전. 아, 그래? 일단은... 응, 한번 해봐. 이거 근데 이게 존이, 이게 존마다 가격이 달라.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존이 어, 갈지를 그래. 몰라서 사실. 그냥 일단 써보자. 30파운드 그냥 해놓고, insert, bank card. 30파운드 충전이 나온 거지? 응.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타야 돼? 이거 맞아? 피카델리 라인 맞다. 맞는 거 같은데? 타자. 일로 와, 여기 자리 있다. 아니, 타는 거 아닌가?
배터리 없어? 급속 충전 되겠지. 그래, 여기 로컬 물 먹어야지. 이게 로컬 같잖아, 볼티즈 어. 뷰얼. 이거 하나 사보시고. 오빠 뭐 먹고 싶어? 런던 1일차입니다. 템즈강이에요, 여러분. 와! 템즈강 구경하실게요. 자, 다운타운 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가 메인. 완전 센터는 아니어가지고 약간 엄청 화려한 감은 없긴 한데 저기 빅벤이 보입니다. 어렴풋이 엄청 크게 보여 실제로 보면은. 다리 이렇게 건너가? 근데 왠지 절로 가야지 저게 더 잘 볼 것 같지 않아? 저기 런던 아이 있다. 저기 보여? 런던 아이? 어, 보여. 동그란 거? 어. 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 런던 2일차 출발합니다. 그래도 우리 숙소를 한번 찍어야지. 와, 하늘이 이쁘니까 다 작품 같아. 여기 봐봐, 영상에 있는 거. 실제보다 더 이쁘게 나오는데? 사실 지나가면 되게 허름한 집일 수 있는데. 드디어 빨간 버스가 보이네요. 영국의 상징이죠? 빨간 버스, 2층 버스. 영국은 신호등 저걸 눌러야 돼요. 어? 신호 바뀌었다. 아, 그리고 보행이 반대랍니다.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맞죠. 여기 보시면 헷갈리지 않도록 룰 레프트 왼쪽을 보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룰 레프트 왼쪽에 차가 오기 때문에 왼쪽. 그러니까 저희는 오른쪽 이 방향에서 보통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데 이렇게 옵니다 차가. 아, 되게 이상하다. 반대로 가죠. 멋지다.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가 갔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새 귀엽다. 한 발로 서 있어. 저 앞에 보이는 게 뭔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빅벤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새 한 마리가 갈매기인데? 갈매기? 저 사진 찍어주세요. 찍고 있어. 영상하고 같이 찍고 있어. 만취. 코비드 메모리얼 월이네. 아, 영국에도 많은 사람이 저를 누구 쓰신다. 코로나로 사망하셨나 봅니다. 아직 빈칸들도 있긴 있네. 항상 이상한 걸로 많은데. 네. 근데 뭐 그냥 모르는 관광객이 쓰고 갈 수도 있어. 하트다. 우리 남산의 사랑의 자물쇠처럼. 사랑의 자물쇠. 아, 진짜 멋있다. 근데 사진에 참 잘 안 담긴다 저게 다. 그치. 눈으로 많이 보면 되지. 그니까. 다리 위에서 보는 느낌도 좀 다르네. 이제 커지는 거니까. 아주 커지는 거니까. 오보라. 이 정도면 중간이지 않을까? 중간이다 여기가.
아닌가? 왠지 진짜 중간에 저희 한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긴 것 같아. 인스타 명소. 그렇네. 지금 트라팔가 스퀘어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 보이는 게 그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거죠? 시청 앞 광장. 주위에 호텔들도 되게 많고 뭐 나이지리아 하우스도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가쁜 나이지리아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국기야. 가쁜 캐나다 국기. 그러게. 그러니까 대사관인가? 약간 그런 데들이 모여있나 봐. 약간 광화문과 시청과 그 어디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희가 내셔널 갤러리지. 그렇지. 워털루 스테이션이었나? 여기가? 아닌가? 아니 여기가 트라팔가, 뭐 있는데 체링 크로스역? 체링 크로스역?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오, 브렉퍼스트.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오, 이런 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아보카도랑 에그 베네딕트 맛있겠다. 먹을까? 포치드 에그 푼, 그거 먹으러 간다면 스콘. 이것도 먹고 스콘도 먹어? 근데 안에 이쁜데? 되게 고급스럽다잉. 가볼까? 가볼까? 얼마지? 그럼 가격을 볼까? 스타터 가든벨트 18파운드. 18파운드면 꽤 비싼 거 아니야? 25,000원? 자, 다시 먹을 걸 뒤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트라팔가 광장입니까? 여기가? 별로, 그렇죠? 저희 가운데로 가볼까요? 저희도? 네. 저 할아버지는 운동하면서 영상을 찍으시네. 유튜버 아니야? 운동 러너 유튜버? 라이브 아니야? 진짜? 라이브 할 수 있어.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 같은데. 사자! 너 사자 앞에서는 찍어줄라 사진. 지금 트라팔가 스퀘어 앞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오, 소시지 안에 딱히러. 오. 예뻐. 퐁듀. 오. 누텔라 분수. 오. 오. 오, 공용해도 달다. 좌석, 장갑. 기념품 가게 같은 거 있고. 양말 귀엽다. 영국 양말? 어. 저런 거 신고 다닐까? 사줄까? 저런 거 우리 하나씩 신을까? 양말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시내죠, 시내. 여기 진짜 중심가구나. 완전 시내죠. 레고 월드다, 오빠. 레고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환장하겠다. TWGT. 저게 뭐야? 되게 이쁘지 않아? TWG라고 차 브랜드야, 영국 차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야? 우리나라에도 있어. 사람들 많잖아, 봐봐. 와. 힙합도 엄청 귀엽다. 쉑쉑. 여기가 거기구나. 그 불나온데. 여기가 거기 맞지? 크리스마스 때 불 켜지는 거고. 그런 거 같아. 그 거리 맞지? 그렇지. Wizard and Wonders. 여기 딱 보니까 해리포터 그런 거 팔게 생겼네. 가볼까? 가볼까? 따뜻해. 귀여워, 해리포터. 무드라이트래. 해리포터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 다 다르네, 애들마다. 다 사람마다 지팡이 달라. 부엉이 엄청 크다. 도비도 있어. 헐, 도비. 이거 롤드 오브 링스도 있네. 반지. 하긴 이것도 영국 거지? 영국 거지. 까꿍.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한국인들이
런던오면 찾는 스콘 맛집입니다. 메송 볼텍스 뭐 이런 이름인데요. 스콘이랑 크로아상 토인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오늘 스콘 맛집의 메인 스콘. 그다음 크로아상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는 딸기잼과 버터인가요? 크로티드 크림입니다. 크림입니까? 네. 그리고 라떼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호텔이야 이게. 그래? 호텔이야? 여기 맞아? 이렇게 쭉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으래. 뭐 이렇게 불신이 많아? 내가 지도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 아, 그걸 좀 헤매면 어때? 그건 그래. 여기다. 여기야? 저기 있잖아. 이 파란색? 어허. 소호 팝슨스. 사람들이 있구만. 피쉬앤칩스. 사람이 없다. 가볼까요? 가보자. Hello. Hello. Who? Can I sit there? Thank you. 여기 앉읍시다. 좋아. Would you recommend? Right. Have you ever tried it before? Yeah, but it was a long time ago. Right. So there's a three types of fish we do, which is called haddock and flakes, which is the original way, which is the new thing. Cod is nice and juicy tender. 자, 오늘은 저 피쉬앤칩스 대구가 들었고요. 여기 타르타르 소스, 레몬, 그리고 추가로 사이드로 오니언링을 시켰는데 꽤 두꺼운 오니언링이 나왔네요. 엄청 많이 나왔다. 오, 맛있겠는데? 오, 대구살이. 아니 이게 패스트푸드 느낌이 안 나. 한 맞아? 식어? 살 맛은 어때? 맛 부드러워. 부드러? 되게 부드러워. 썸네일 잡았다. 썸네일 잡았어? 봐봐. 여기 저녁에 빠딱빠딱 하겠다 여기도. 레고 레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마이크 켜져 있니? 나도 켜져 있어. 가자. 알렐루야. So many people. 지하철역 여기 연결돼 있구나. 지하철 출구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막 1번 출구, 2번 출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지하철역이 잘 안 보여 멀리서. 옥스포드 서커스. 그냥 연말 느낌 난다. 연휴. 그치. 백화점도 가봐야지 이따가. 오, 인력거 같은 거 있네. 여기도 인력거가 있군요. 들어가자. 반대 나. 커피 냄새 나 진짜. 아유 너무 귀엽지 않아? 회전 초밥, 회전 초밥. 나 이렇게 많은 종류 처음 봐. 나도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봐. 어떤 물건을 사셨습니까? 오늘 컨디셔닝 헤어 퍼퓸이라고 약간 머리에 영양 주는, 머리 부드럽게 해주는 거 샀고요. 그리고 이게 버블바라고 이제 욕조에 넣으면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 그런 따를 샀습니다. 색깔이 보이나? 약간 쌍콤쌍콤한 약간 오렌지 빛나는? 네, 얼추 보입니다. 얼추 보입니다. 별로 가야 되나? 사람들이 엄청 별로 많이 들어간다? 별로 가는 것 같은데? 그치. 와. 와, 진짜 화력이 담긴다. 와. 하이. Thank you. Thank you. 오. 오. 오, 화려해.
오. 다음에 예시랑. 또 오니까 에너지가 나지. 어. 이쁘다. 이쁘지. 엄청 화려하지. 아, 색감이 너무 좋다. 와보. 아, 바나나다. 아, 나 걸어다니네. 인형, 인형이구나. 어, 뭐 당첨해. 이거 했나? 사람들 엄청 큰 인형 같은 거 들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인형 뭐 하네. 인형 뭐 한 거 같아. 게임 아, 저 게임 같은 거. 아, 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같다. 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저 아닌 사람. 아, 한국 사람이야, 피카츄. 양국이다 이번에. 그렇네. 빠지네 또 짧게. 어, 안 됐어 잘. 못 날려주. 못해주. 요, 트러스. 트러스 인기 폭발. 뭐 파인하게 사람. 트러스 인기 폭발이네. 어, 트러스 맛있나 봐. 오, 근데 맛있겠다. 다 먹을까? 와, 트러스. 오, 냄새. 오. 다들 여기서 드시네. 냄새 맡아 봐. 하나 드셔 보시죠. 알겠습니다. 만족하네. 배달도 많이 다니네. 이게 또 배달이 문제야. 런던 현지인만 없을 뿐이지 관광객들은 또 많이 왔을 거 아니야. 지금 대형차들 딱 봐도 다 관광객들이. 그니까 다들 먹을 거 찾으러 가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면 첼시, 직진한 빅토리아. 오른쪽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빅벤, 런던 아리. 웨스트민스터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뭐가 떨어졌는데? 사슴이 있네. 사슴? 이게 뭐야, 사슴이 있어. 어, 그렇네. 귀엽네. 사슴 있고. 무슨, 그. 약간 그거 같네. 그 뭐지? 그 뭐냐. 포춘 쿠키 같은 거네. 뭐라고 써있냐면, 조크가 있어, 조크. One lies in a pram and bubble. Jelly baby.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프가 있네. 우리가 모르는 영국식 농담인가 보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거는 뭐야? 어, 이거 뭔가 부적 같은데? 모자네. 저 왼쪽에 사람들 쓰고 있는 모자네. 아, 모자야? 왕관 같은데, 왕관? 어, 왕관이네. 크리스마스 때 얘네는 이렇게 쓰고 이런 거 하나 보다. 하나, 둘, 셋. Who's Santa's favorite singer? Elvis Presley. Ah, Elvis Presley. Oh my god. 자, 드디어 전체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관자 요리고요. 두 번째 요리는 빵인가? 연어. 연어하고 빵이야? 빵. 빵이랑 연어가 나왔네요. 사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메인 디시가 나왔습니다. 저는 터키를 시켰고요. 네, 감자가 엄청 많고 뭐 이게 고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빠는 비프 웰링턴을 시켰습니다. 듣기만 들어봤지 처음 실제로는 처음 봐요.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저트 요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비주얼입니다. 크리스마스 푸딩이라고 하는데 초코 푸딩 아니야? 아니 엄청 계피 냄새 같은 약간 얼핏 느낌 한양잿 같은 이게 뭐야? 밤이야? 대추 같은데? 냄새 나? 약간 밥같이 야, 밥? 냄새 어, 개피 어, 십전대보탕 냄새 나는데 까마탕 냄새 나는데 그치? 맛있어? 무슨 맛이야? 약간 그냥 엄청 부드러운 빵 같은데 이만 상큼한 약간 라즈베리 아고 건포도 맛도 살짝 나고. 아이 건포도야. 그런 것 같아. 건포도 맛 나는 것 같아. 근데 커스터드 크림 같은데. 이거 따뜻해. 얘도 완전 따뜻하고. 비주얼은 좀 별론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푸딩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224파운드 나왔습니다. 해가 졌네요. 해가 졌어. 밥 먹고 나니까 해가 졌어. 오, 이쁘다잉. 이쁘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되게 이쁘게 잘 해놨네. 얘네도 함께 우리도 막 백화점 같은 데다가 엄청 화려하게 해놓잖아. 얘네도 똑같은가 봐. 여러분, 영국 크리스마스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상점이 다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만 화려합니다. 네, 사람도 없어. 크리스마스라 진짜 택시도 안 다니고 버스도 그치? 안 다니고 지하철도 그치? 안 다니고 택시가 아니라 이제 우버 이런 것만 이제 쓸 수 있겠지. 아, 우버는 되는구나. 우버는 하겠지 뭐 그들이 영업을 한다면. 오, 저희 이쁘다. 오, 크리스마스 트리 가서 우리도 사진 찍을까? 사진 찍을까?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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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나오죠? 심지어 맥도날드도 문 닫았습니다. 사실 맥도날드가 닫았으면 말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치.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지금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 5시인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요. 완전 한밤 같죠? 곳곳에 크리스마스를 설치해놨다, 얘네는. 진짜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우리는 진짜 주요 딱 도심에만, 나 이걸 밖으로 나갔네? 들어오세요.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 백화점. 약간 상업시설에만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장식되어 있지. 시내 곳곳에 있진 않은데. 그치. 공원에도 막 있고, 뭐 이런데 길거리에도 막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뭔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놨네. 이스가 많네, 여기? 샐러드 가게야? 뭔가 약간, 어디 보자. 치킨 데리야끼 써있는 거 약간 일식집, 느낌도 일식집이네, 약간. 이수? 라면 이수? 라면 이수? 동부리 이수? 저기 런던 아이가 보이죠?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 있다. 닫았죠? 닫았죠? 저기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있어. 크리스마스 트리? 진짜 곳곳에 있다, 곳곳에. 여기가 웨스트민스터인가? 그렇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 것 같아. 무슨 성당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아닌가? 웨스터민스터 앱이면 웨스터민스터 사원 맞나 보다. 오빠 그거 쓰고 다니니까 되게 영국 사람 같아. 그래? 어. 그런 소리 좋아. 영국에 왔으니까 영국식으로 놀아야지. 그렇지. 비 런던어. You're a big Ben이 보여요. 엄청 크다. Big Ben? Big Ben. Big Ben, 오. 안녕하십니까. 다나카입니다. 저는 지금 런던에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Big Ben입니다. 이게 뭐야?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닙니다. 한번어야, 한번어? 한번어입니다. 다잉? 사투리요? 영국에서 한번어 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다 음성 고스란히 들어간다. 오빠 알아서 편집 하겠지 뭐. 그래도 분위기 좋다. 그러니까 여유롭네. 사람들이 많진 않아서. 어우, 그 와중에 군밤 파십니까? 맞는 거 같지? 아닌가? 뭔지 모르겠네. 카라멜라이즈드 피넛이네. 런던에도 군밤 장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군밤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빅벤 야경도 이쁘네. 이쁘지. 눈도 안 가리나 보리나. 어딜 가나 인스타 감성은 망고 공통이네. 저렇게 컵을 들고. 빅벤이랑 런던 아이가 한 번에 잡혀.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그치. 나이스 뷰. 갑시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지금 빅벤 옆입니다. 바로 옆이죠? 오, 왜 뭔가 이러지? 차가 나가네. 사원에 누가 타고 계시길래 이 늦은 시간에. 발 안 아파? 아파. 아파? 어. 얼른 가자. 주차가 나올랑 말랑하네. 나 뭐 참아야지. 어쩌겠어. 자,
지금 현재 시간 7시. 오늘은 브라이턴으로 갑니다. 세븐시스터즈를 보고 끝나고 아스널 웨스트햄 축구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버스 기다리는 중.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8도인데 추우네. 8도가 뭐, 아닌 것 같아. 체감상으로는 한 1, 2도? 혹은 0도? 그 정도상? 목도리랑 니트랑 안 입으면 큰일 납니다. 추워가지고 콧물 찔찔이가 아니면 콧물 칼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빅토리아행 버스가 왔습니다. 출발.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 브라이튼을 가려면 지금 빅토리아 스테이션 앞에서 이렇게 조인을 해서 다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브라이튼으로 갑니다. 아마 대충 한 30명 정도 될 거라 가지고 제 생각엔 큰 버스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투어로 가지 않으면 브라이튼은 기차로 따로 가고 또 기차역에서 거기 세븐시스터즈까지 또 한참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투어를 예약을 했습니다. 6년짜리고 여기가 바로 위키드. 그렇네. 여기가 이쁘네. 얼떨결에 또 사전 답사를 하네, 위치를. 지금 저희는 브라이튼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지금 런던은 일단 좋은 걸로 보이고 브라이튼은 아마 가봐야 알겠지만 뭐 비가 올 것 같지는 않네요. 참고로 오늘은 26일, 12월 26일 박싱데이로 크리스마스 다음에 이제 있는 날인데 공식적인 여기 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고 지금 다 출근을 했겠죠. 아싸! 그치? 그러니까 그 양들도 엄청 많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세븐시스터즈에 와 있습니다. 세븐시스터즈는 어디 있는 곳인가요? 세븐시스터즈는 영국 남부의 브라이턴이라는 도시 쪽에 있는 유명한 자연이 만들어낸 관광지인데요. 저기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보이나? 안 보이죠 아직? 저기 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흰색 절벽이 아주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봤을 때 세모난 봉우리가 7개 있는데 그게 수녀님들의 그런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세븐시스터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 설명 다 기억하시네요. 지금 바람이 근데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데 가이드님 말로는 이 정도 바람은 한 1에서 10 정도에서 1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도 날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보이시나요? 우와, 오늘 정말 좋은 날 골랐습니다. 그치? 나이스! 지금 눈물 콧물 파티예요. 콧물 난다. 콧물 막 그러지 하지 말라고. 내가 오빠 콧물 찍을 거야 계속 그러면. 그림이다 그림 진짜. 그러니까 반대편도 보면 저기 흰색 점박이들이 보이실 텐데 저게 다 양입니다. 여기 대관령 아니고요 영국입니다 영국. 저기 위에도 있는 흰색 점박이들이 전부 다 양입니다. 약간 슬리데린 같지 않아? 이러고 둘이 걸어가니까. 슬리데린. 약간 그 어둠의 그 볼드모트 만나러 갈 때 다들 이런 거 뒤집어 쓰는데 까만 거.
어, 모자 쓰니까 훨씬 낫네.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 세븐 시스터즈를 뒤로 배경하면서 저기 등대? 등대까지 한번 걸어볼까? 걸어볼까? 한 20분이면 빠른 걸음은 20분이면 걷는다니까 천천히 걸어봅시다. 근데 왜 관광객들이 교통이 불편한데도 많이들 오는지 알겠어. 진짜 너무 이쁘지. 한 번쯤은 볼만한 것 같아. 영국에 왔다면 세븐 시스터즈는 한 번쯤 와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라고 할까? 물론 제주도의 비유를 하면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주상절리 이런 거랑 비유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아니 그리고 너무 런던 도시만 보다가 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 이런 자연 경관도 보고 해야. 맞아. 갈 데가 되게 많거든. 맞아요. 영국은. 사실 막 유럽은 엄청 땅덩어리가 크고 도시마다 그 느낌이 다 달라서 사실 런던에만 있는 거는 영국의 정말 세 발의 피도 경험한 거 아니다. 뭐 실제 영국을 경험한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는 게 아니라 바람에 떠나려가는 풍선 같은 거. 와. 오빠 조심해, 미끄럽다. 오,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이런 게 골동품 가게네. 어, 여기 사람 많다. 고메 버거 키친. 저거 근데 멋있지 않았거든? 어떤 거? 이거? 이거? 구하기 쉽지 않겠지만 멋쟁이 안에 엄청 화려해. 와, 쉽지 않은데? 이건 진짜 멋쟁이들만 신을 것 같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너 이런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 화려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출퇴근할 때 못 신겠지? 어쩌다 여기서는 신고 다니다가 한국 가면 모셔놓지 않을까? 아, 현대차? 오우. 쉐이크웨이. 아, 추운데 사람들 아이스크림 먹어. 카페 네로. 이 카페 되게 많다. 여기 뭐 쇼핑할 때가 되게 많네. 와, 사람 되게 많다. 그런데 파파이스도 있다. 파파이스? 오랜만에 파파이스? 내려가도? 한번 올라갔다 올까? 오. 오. 완전 입해. 완전 입해. 멋있는데? 여기 진짜 특이한 사람 잡았다. 어, 저쪽에 펍 같은 거 많은 거 같아. 오, 그래도 해질녘에 이쁘다. 어, 그치. 약간 핑크색이야, 구름색. 어. 아주 살짝 핑크색. 아직 3시 반인데 벌써 저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영국은 해가 빨리집니다. 겨울에 어쩔 수 없어요. 벌써 오른쪽으로 해가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 있었는데. 여기 케밥집인가? 사람들 누가 있나? 아니면 도넛집인가?
이쁘네. 아까보다 더 이쁘네 지금. 해질녘 좀 오니까 이쁘네. 그러니까. 갈매기가 엄청 많아요. 갈매기가 좀 빌런입니다. 그냥 이 거리들이 다 이쁜 것 같아. 시계탑 여긴데? 접선 포인트. 아스널 팬들 진짜 많다. 오늘 그냥 그거로 딱 나온 것 같은데? 만성이겠어. 이런 경기 봐야 재밌는 거야 진짜. 저 올해만 부를 수 있는 노래야. 몇 년 만에 부르는 노래야. 무슨 대학교 축제 가는 기분. 야, 이니까 저 반대편으로 가야 돼. 어디라고? 저기 반대편으로. 야, 뭔데 우리가? N. N? 한참 걸었는데. FG. 와, 드디어 내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러 오는구나. 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기를 보러 오고 있습니다. 체크? 아, 백체크? 테러 때문에 가방 검사할 거야, 아마.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실제로도 그런 참사가 많이 일어났거든. 과거에. 와, 진짜 무지하게 많다. 그니까, K리그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아. 가본의 규모부터 다르니 어쩔 수 없죠. 축구 종가에 이런. 진짜 아스날 유니폼이 되게 다채롭다. 옛날 유니폼도 파네. JVC 저거는 옛날 90년대 유니폼인데. 영국에서 축구는 종교잖아, 종교. 아, 진짜 종교야, 무서워. 여러분, 여기는 아스날 축구장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입니다. 드디어 버킷리스트를 이루었습니다. 축구의 성지 영국, 잉글랜드에서 현재 1위하는 팀 아스날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정말 흑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시죠. 경기 시작 전인데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지금 규모가.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지? 소세지 롤이었나? 와우, 냄새가 장난 아니네. 와, 아니, 소세지 장난 아니네? 우리가 아는 그런 프랭크 프랑크 소세지 안 되는데? 진짜 소세지인데? 약간 비프 윌링턴의 저렴한 버전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지 않아? 아니, 소세지 진짜 맛있겠어. 어디? 바로 앞에. 아, 저 성당이야. 성당이야. 저. 아까 뭐 사우스 모시기 성당이라고 써 있었어. 나름 큰 성당이더라고. 커 보이네. 아, 저, 나중에 저거는 중국어 도대체. 뭡니까 이거? 너무 빛나가 아니야? 어, 그렇네. 저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타워 브릿지. 오. 크레페? 크레페네. 오, 맛있겠다. 아침인데, 아침? 프라이 치킨, 코리안 프라이 치킨이 있어. 하지만 코리안 프라이 치킨이 있습니다. 타워 브릿지. 앞으로 와봐. 영상으로 들어와. 그렇지. 이렇게 체크. 오! 맛있겠다. 나랑 아이 컨택트 했어, 아주머니. 그러니까. 이따 먹을까? 이따 먹을까? 이따 먹으면? 어. 밥 먹을까? 옆에 친구 있다, 친구.
장모님 좋아하지 않으실까? 근데 이거는 너무 들고 가기 힘들어. 나는? 이거 깨지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이런 거 보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마켓 같네. 우리 오늘은 배터리 아끼 없다. 런던 브리지 이미 많이 찍었잖아. 딴 데도 찍어야지. 저기 서울도 가야 돼. 엄마 가자. 다리 위에서도 엄청 찍어, 오빠. 커트 해. 이게 다 그래피티야? 비가 많이 오네요. 스테이크 맛집 폭스모어에 왔습니다. 여기가 본점이래요. 쇼디츠에 있는 본점. 과연 자리가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땡큐. 그러면 우리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스카프스로 먹을까? 그래. 스카프스 하나씩 그냥 필렛하고 리바이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사이드는 스피니쉬? 크림드 스피니쉬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시킬까? 그래? 일단 이렇게 시켜보고 나 뭐 사이드가 부족하다 하면 그때 또 시키든지 하자. 이거 양 많을 것 같아. 양 많을 거야. 네, 이거는 관자 요리고요. 스타터로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네. 초록색 소스? 응. 내장 소스인가? 뭔가 로스트 스칼롭이라 그런 거 보니까 뭔가를 아 로스트 했구나. 맛있어? 아 고기다. 고기 먹고 싶어? 안 돼, 영상 찍어야 돼. 이거는 필레미뇽 미디엄 레어로 시킨 거고요. 이거는 리바이, 우리나라 꽃등심 미디엄으로 시켰고, 사이드로 이제 좋아하는 크림드 스피니치를 추가시켰습니다.
따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 고기와 스피니치를 같이 즐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존맛해. 진심. 힐리면 요 꼭 드세요. 진심 맛있어요. 입안에서 완전 사르르 녹아요. 필레미뇽 미디엄 레어 진짜 제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울프강은 포퍼를 먹고 여기 필레미뇽과 리바이스는 완전히 이제 1대1로 구현하기 때문에 한데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거 꼭 드세요. 헉스모 와가지고 플레미뇽이랑 리바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스피니치도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와 진짜 인생 고기를 찾았습니다. 오늘 음식 어떠셨습니까? 맛있었는데 제가 고기를 많이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아쉬웠어요. 오늘 고기 많이 먹느라 고생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김치하고 밥이랑 소금고추장이랑 라면 찍어 왔는데 헌상 한국인 어쩔 수 없어. 한국 음식 그렇죠. 꼭 필요하죠.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고기 자체는 추천할 만한가요? 이 식당 학수모 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영국에서 뭔가 약간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싶다 하면 여기 오면 될 것 같고 우리 안심하고 중심하고 콜라랑 물값이랑 몇값 해가지고 그냥 한 130파운드 정도 나고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고기를 한국에서 먹는다 하면 둘이 먹으면 한 25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That's why I think 우물한 분위기 이게 마 영국이다 영상이구만 이 날씨가 바로 영국의 날씨입니다 여러분 아 웃겨 저희는 아침에 런던 스냅 촬영을 마치고 비를 흠뻑 맞아서 집에 들어와서 쉬고 지금 1시 반쯤 됐죠? 네 다시 이제 관광을 하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은 대영제국 박물관입니다 네. 우선 가기 전에 코멘트가든 쪽에 들러서 점심을 가볍게 먹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날씨가 안 좋아서 실내에서 조금 구경을 할 예정입니다. 머리 진짜 예쁘다. 저희는 지금 영국에서 인도 음식을 한번 먹어보러 디시룸이라는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코벤트 가든이고요. 지금 예약을 안 하고 갔는데 웨이팅 없었으면 좋겠네요. 애매한 시간에. 아무리노 있어. 뭐야 이게? 젤라또? 유명한 그렇게 페퍼랑
아, 이거 먹어보라고 하지 않았나? 가이드가? 그치? 사람 진짜 많다.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여기 명동이네, 여기. 명동이야, 명동. 와. 인도 식당에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많네. 예약을 안 하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와우. 어우, 냄새가 진짜 향긋하다. 인도 음식점인데 그렇게 막 엄청 진한 향신료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우. 땡큐. 자, 이게 인디안 IPA, 뭐 인도 맥주고요. 이게 콜라인데 어디 지방이라 그랬지? 봉베이. 봉베이 지방에서 최고의 콜라라고 합니다. 이게 맛이 같을지 다를지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냥 콜라인데? 그냥 콜라. 그냥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그냥 인도용, 인도 수출용 그런 거 아닌가? 뭐야, 결국엔 코카콜라였던 거야? 그러니까 웨이팅이 아직도 많아. 지금 점심시간 아니라 3시인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진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치킨 티카? 하고 뭐죠 이게? 치킨 루비, 치즈나, 그 다음에 밥 추가시켰고요. 양이 좀 부족해서 둘이 먹기에 제 생각에는 그 양고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램촙 주문하려고. 아, 저기 온다, 친구. 아, 아. Can you order spicy lamb? Sure. 와우, 안에도 치킨이 있네? 안에도 치킨 많은데, 엄청 큰데, 치킨? 아, 그래? 모르겠다. 다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아, 치킨이 안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구나. 치킨은 아니잖아. 치킨 파티는 치킨 파티. 그냥 먹어도 아주 오빠한테 간이 딱 맞을 거야. 아, 그래? 짭짤해? 어, 짭조름해. 와, 추가 주문한 램촙입니다, 램촙. 어떤 맛인가요? 안에 그 특유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그 매콤함이 쫄깃쫄깃해 맛있네요. 끝났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호바이트 가든 바보 세일한다. 바보. 이곳이 코벤트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사람도 엄청 많네요. 어, 그 안에 마켓도 있나 봐. 어, 마켓 있다. 들어가 보자. 오, 안에 엄청. 오, 그래, 일로 들어가야지 메인이구나. 어, 뭐 하나 봐. 뭐 하나 보다.
저희 두 번째 숙소 클레어몬트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 빅토리아 스테이션에 있고요. 주변 경관은 이렇습니다. 또 완전 다운타운으로 들어온 느낌이네요. 사진 이쁘게 나오지? 비켜? Sorry. 여기는 완전 서울역 환승센터 느낌이네요. 와, 여기 역 되게 크다. 저기 역 구경 좀 해볼래? 여기 빅토리아 역이거든? 영국의 기차역은 얼마나 웅장한지 한번 보자. 여기 기차역은 되게 개방감이 있네. 저쪽이 탑승구인가 보다. 버러마켓입니다. 오. 사람 되게 많네. 어, 날이 좋아서 그런가 봐. 뭐 먹을 수나 있을까? 그냥 서서 먹는 거지 다들. 앉아서 먹는 게 어떻게 와, 빵 봐봐. 깜빠뉴, 깜빠뉴다, 깜빠뉴. 사람들이 굴에 미친 것 같습니다. 오이스터 먹으려고 다 줄을 서 있어요. 굴 좋아합니까? 전 굴 좋아합니다. 해산물 좋아합니다. 아, 굴 냄새. 먹어보십시오. 어때? 맛있어? 신선해. 국물이 신선해. 오. 맛있어? 한국 거랑 달라? 한국게 좀 더. 땅콩 흐물흐물해? 응. 근데 신선함이 느껴져? 응, 신선해. 드셔보세요. 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저씨 일 좀 똑바로 하라고 빨리빨리. 바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냐? 밥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한동안 기다린 빠야입니다. 빠야로 양양차서 일본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One half. Yeah, thank you. 부타가 이렇게 다진 고기네, 얘네는. 부타가 다진 고기야? 물어봐봐, 이게 다진 고기야. 아, 그렇네. 응? 부타. 네. 부타만 시켰으면 좀 식감이 아쉬울 뻔했다. 알아요, 걔는. 드시죠? 또다시 찾아온 런던 브릿지.
짜잔. 미술 시간에 했을 터인데 저기가 3층 테라스인가 보다. 저기를 가보라 그러더라고. 어. 저 이렇게 쭉 해서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자꾸 보이는데. 그래? 데이트 모드는 세인트 폴 대성당을 보기 위한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오, 잘 보인다 여기. 그러니까, 뷰가 좋으니까. 진짜 예쁜데? 그러니까. 오. 세인트 폴 대성당. 입니다. 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저희는. 웰컴 투 데이트 모드.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런던.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지. 진짜 그런 것 같아. 현대 미술과 완전 오래된 성당을 연결하는 다리. 사실 저 건물만 봤을 땐 그냥 한국, 뉴욕 뭐 이런 거 비슷한데 또 이런 거 보면은 중세가 보이고. 이런 걸 느끼러 전세계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는 거겠죠? 지금 해질녘이라 더 이쁘다. 그치? 하늘이 핑크빛 같아. 진짜 핑크빛이야. 지금 이쪽에 핑크빛이 보여. 그러니까 저쪽이 서쪽인가 보.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압도적이에요. 드셔보시지요. 양이 많다. 오, 푸짐하네. 든든하겠는데? 오늘은 밥 먹는 날. 오늘 밥 먹는 날이야. 어제 오늘은 밥 먹는 날입니다. 저희가 밥이 맛이 너무 고파서 햄버거랑 이런 거 땡겨서 안 하는데. 밥을 몰아서 먹네. 그치? 맛있어? 맛있어? 드셔보세요. 볶음밥 장인님. 저희는 이제 위키드를 보기 전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저녁으로 태국 음식 든든하게 먹었고요. 이제 위키드를 보러 갑니다. 위키드 극장은 저희 숙소 바로 뒤쪽에 있고요. 빅토리아 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기 초록초록한 게 위키드 극장입니다. 위키드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습하긴 했는데 오즈의 마법사 모시기 내용입니다. 졸겠군요. 아우, 지금 배불러서 졸지 않아야 될 텐데. 위키드. 저는 그걸로 보여주면 돼? 와, 칵테일도 마실 수 있고 스낵도 먹을 수 있구나. 영화관 같네. 분위기가 다 초록초록해. 뭐 안 먹을 거지? 오, 기념품 샵도 있고.
뭐 시켰어? 스위트 치즈 토스트하고 삶은 크림치즈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그거 생선 토스트 보면 위에 삶은 크림치즈 아보카도 있네요. 맛있는 거 시켰네. 연어 아보카도 그냥 봐도 맛있는 거? 연어 아보카도 맛있겠다. 이거는 바나나, 카라멜라이즈 바나나가 들어간 달달한 프렌치 토스트고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아보카도가 올라간, 삶은 거 아보카도가 올라간 토스트입니다. 비주얼 미쳤습니다. 와, 양도 좀 푸짐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딜 가고 있나요? 버킹엄 팰리스. 버킹엄 팰리스가 뭐죠? 궁전이요. 네, 맞습니다. 거기 왜 가는 거죠, 지금? 비니백 무대식을 보러 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람들도 같이 가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말차가 서 있어. 경찰들이. 오, 맞아. 영국 경찰들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아, 신난다. 마시는 것도 먹고 커피도 먹고 있나? 커피 마시니까 잠 확겠지? 확겠지. 그리고 호텔 침대라서 잠을 잘 잤으면 딱딱해서 말똥했어. 역시 침대는 편해야 돼.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니명 두대식을 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이쪽은 또 느낌이 다르구만.
저기 있네, 또 아르마리. 오. 아, 선수들 명예전단 같은 거네.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선수는 알 수, 이건 너무 오래됐다. 다시 온 이유는, 유니폼을 하나 사기 위해서 왔어요. 저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유니폼 못 샀거든요. 들어가면 진짜. 아, no. 아, okay. 오, 프리미어리그 패치가 붙었어. 붙었어? 아니, 저기 8번 아래쪽에 프리미어리그 마크가 있어. 번호에. 오. 이쁘다. 진짜 뭔가 호떡 굽는 것 같아. 퍼펙트. 아까 거야 입구였나? 모르겠어. 들어갈 거였나? 이거 그 술 먹는 워리어 워런 On one side is a very active logo with a younger passive logo. 으아. There was by a servant through a half open door. 여기 servant 있네. 반쯤 문 열린 문에. 훔쳐보고 있는데 servant가. 굉장히 매섭다. 줄리어스 시저다. 근데 얼굴이 반쪽이 나버렸어. 깨진 건가? 클라우디우스도 장군 이름 아니야? 맞아. 클라우디우스도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던 것 같은데. 줄리어 시저가 반파가 됐네. 이런 거 제대로 구경하려면 여기 오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와야겠다. 버니스트 버거에 왔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아예 못 먹으냐. 4시 24분이면 도착하네.
20분? 아, 급행이구나. 응, 24분. 11번 플랫폼 여기다. 오, 영국의 기차 처음 타봅니다. 왓포드로 가는 기차? 왓포드 정션 있네. 오, 11. 저희는 지금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유스턴역에서 저희가 도착할 곳은 왓포드 정션, 런던을 벗어나는 여행입니다. 그럼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해리포터 그 잡채. 아유, 꼬마들도 많고 애기들도 많고. 왓포드 정션역에 도착했습니다. 왓포드. 오, 해리포터 셔틀이 있습니다. 해리포터. 해리포터 스튜디오니까 좋아요? 신나. 신나? 나 신나. 너무 신나서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있네. 나 빨리 빨리 가. 뒤도 안 돌아봐. 지금 빨리 가고 싶어. 가. 달리났어, 달리났어. 이거 뭐야? 어, 나 사줘. 지팡이 천국. 죽음의 선물. 죽음의 선물 지팡이야? 외쳐보시오. 해리포터가 살던 그 다락방이구나. 진짜 조그맣네. 저기 해리포터 씨. 해리포터 씨, 저 인터뷰 잠깐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먹을 세계 잠깐 내려오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지랄이 짝이 없네요. 지랄이 짝이 없나요? 네. 그 저 아까 다락방에서 주무셨는데 좁진 않으셨나요? 저는 작아가지고요. 괜찮아요? 지랄이 키가 작아서 괜찮으신데요? 살만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행복해? 어, 아니 근데 내 모습이 너무 웃긴 걸 아니까 그게 웃음이 나와. 잘 어울려. 근데 굉장히 잘 어울려. Make sure you can still see all of the screens above your head and try and fill in all of the available space in the room. Look around and take some pictures. So I'm going to reconvene by the fireplace in just a moment. Okay, I see we're almost through those doors. Let's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incredible set. You'll take a look up that can withstand the intense temperatures of the butane gas that we use to light them. Now, I'm sure you all have a favourite house.
오. 여기 론네 집 아니야? 오. 자기 지팡이야? 아니, 이거겠지. 해그리드 안녕. 오, 거미. 오. 오 마이 갓. 진짜 다리가 왜 저렇게 잔망스러워?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아, 어서. 아. 아, 달다. 맛이 어때요? 아우, 버터가 너무 진해. 그래요? 맥주가 아니라 그냥 음료네. 물 마시고 싶다. 와. 예시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트장에 다 촬영을 했다는 거지. 그렇지. 스튜디오잖아, 여기. 어, 그렇네. 헤르미 언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저 올빼미를 사러 가고 있어요. 내일부터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호그와트 보니까 어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감동 먹었어요, 약간.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 너무 이게 카메라로 안 담기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너무나 대단하고 약간 노래도 이래서 그런지 약간 경이로운 감동도 들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팡이 어디 있어요? 지팡이. 해리포터 지팡이 어디 있어요? 네, 지팡이 도착했어요. 자, 여기 모든 마법사들 학생들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 맞나요? 하지만 너무 많아 제 걸 찾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같이 찾아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런던으로 돌아오고 있나봐. 집에 갔다가 엄청 많다. 캐리어 들고 오는 사람들. 언더그라운드 직진입니다. 이것도 느낌 있지? 엄마 이게 진짜 영국이다. 포트벨로 마켓? 어? 여기가 마켓이래? 응. 여기다. 여기 길바닥이야. 어. 그래. 차 50% 할인한다. 지 같은 거 안 사가도 돼? 안 그래도 사갈까 싶네. 엄마 차 좋아하는데. 장모님 좋아하시잖아. 어머니도 차 드셔? 차 있으면 드시지. 그래, 차 좋아하시지. 그럼 거기 포트넘 앤 메이슨이 사실 다 고급 브랜드거든? 어, 거기 가볼까? 거기도 여기 위타드 가서도 우리 마실 것도 사고 포트넘 메이슨 가서도 좀 사고 영국에서만 살 수 있는 뭐 그런 오, 거? 오, 크레페, 누텔라 크레페다. 먹고 싶어? 아니, 근데 전혀 맛있을 거긴 한데 한입 먹고 못 먹을 것 같아. 달아서? 지금 배가 안 고파서 또? 이게 더 맛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저 크리스마스 하초코는 무난하지?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노팅힐 북스토어에 왔습니다. 기념품 가게네 완전? 북스토어가? 결국 기념품 가게였어. 그릇은 이쁘지만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구경이나 해봐. 귀여워. 예쁘지? 어, 이뻐. 이거 너무 귀여워. 어디다 써먹으려고? 근데 저거 다 장식품인 것 같아. 저거는 약간 반지랑 막 이런 액세서리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 훨씬 잘 찍힌다, 뒤에다. 어. 여기 어딘가요? 여긴 포토벨로 마켓입니다. 그릇에 눈 돌아간 아줌마. 아줌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배고파봐. 샐러드. 어. 그러게 샐러드 볼로 딱이네. 리버티 백화점을 레고로 표현한 작품인데
어우 아주 이 디테일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이쁘다. 와 패딩턴 배 엄청 많다. 싸네. 귀엽네. 귀엽긴 귀엽다. 얘는 왠지 킹스크로스 여기서 봐도 팔 것 같지 않은데? 약간 더 싸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20파운드 싸다. 얘보다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 얘가 완전 영국 상징 느낌이다. 얘 한 마리 데려갈까? 여기는 무슨 매장이죠? 코스모는 메이슨 피카델리 매장입니다. 여긴 동시다니 런던에서 아마 제일 신나게 알고 있거든요. 뭐 파는 데예요? 밭동기계와 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약간 그런 피카츄는 안에 헤이즐넛 들어가 있는 거고 아몬드 들어가 있는데 약간 파스텔 컬러로 돼 있는 거고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각종 크림과 이런 빵과 디저트가 있는 거예요. Yeah, I'm filming you. 저희는 지금 뉴이얼스데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빅토리아 스테이션에서 템즈강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통이 다 끊겨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고 있네요. 11시인데 시끌벅적합니다. 제 바로 앞까지는 티켓 거기 존인까지 못 가가지고 참 이런 건 다 티켓 장사를 하는구나. 런던 땅이니까 런던 시에서 하나 보다. 통제 할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 응? 통제. 아 그치. 무역을 이제 통제를 시켜서 한 만약에 다리에 막 너무 인원이 많이 몰려봐. 무너지면 어떻게 해 그거. 근데 지금 이따 여기 다 차 할 것 같지 않아? 왠지 사람들? 여기 잘 보이겠다. 빅핀도 못 보겠는데. 그니까. 와.
해피 뉴 이어. 어떠셨습니까? 새해를 보낸 기분이 런던에서. 런던에서 폭죽을 보면서 새해 맞이를 할 줄은 사실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거의 11시쯤에 항상, 왜냐면 TV도 재밌는 것도 없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밥 먹고 술 먹고 빨리 자거든요. 그런데 여기 런던까지 와서는 조금 말똥말똥하게 정신을 차리고 덕분에 이제 새해 맞이 불꽃쇼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정말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한 특별한 경험을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전 세계인들과 약간 세계의 해를 맞이하는 진짜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절로 가야 되나 봐. 오, 그러네요. 그럼 저희는 다시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킹스 크로스역입니다. 토트넘 경기 보러 가기 전에 간단하게 파이브가이드에서 햄버거와 튀김을 먹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 땅콩이 무한리필이에요. 나 이거 배 터지겠는데? 천천히 먹자. 우리 시간 많지? 11시야 이제. 한입 좋았다? 햄버거 두 잔입니다. 와우. 맛있어. 유럽에 왔을 때는 차라리 그냥 파이브가이즈를 먹는 게 게이득? 맥도날드보다 이게 훨씬 나아. 비주얼도 그래 보여. 맥도날드는 사실 되게 비주얼이 구렸어. 크기는 엄청 컸는데. 어, 약간 실속 없는 느낌? 그 안에 빡빡 없으면 맛있겠다. 와우. 맛있게 드세요. 오, 사이좀 멋있어. 저기 앞에 보이는 여기 Saint Pancras.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King's Cross 역입니다. 지난번 아스널에 이어서 이번엔 토트넘으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운 토트넘입니다. 한적하다. 여기 도로도 크고. 그니까. 아유 근데 집이 왜 여기 영국의 경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건가요? 오늘 영국 마지막 여행은 토트넘 경기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보면 끝이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도 사실 이걸 위해 영국행을 결정한 게 거의 생활이 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믿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축구 보기 너무 좋은 날씨야. 하늘이 좋았어.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Yes. I can't. 18. 왠지 저 유리문이 있는데 저쪽일 것 같아. 우리는 프리미엄 좌석이니까. 뭔가 토트넘의 VIP인 것 같습니다. 요. Is it all free? 근데 가격이 있는데?
stay like you play with you for all your life. And here we get to say congratulations. There we are. Eric Dyer, Jerry Spence, Good, good. 아유. 오. 3대 0. 오. 와.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에게 2-0으로 졌습니다. 아, 기대했던 손흥민의 골은 나오지 않았네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제 저희는 파리로 넘어갑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파리입니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프랑스로 갑니다. 지금 세인트 팬크리스 인터내셔널을 방금 접했습니다. 세인트 팬크리스 여기입니다. 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피곤하다. 파리에서 그랬어.